위법한 추가 소추 내지 소추 취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회는 처음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4년 3월 1일 3.1절 85주년 기념사에서의 노 대통령 발언, 2003년 12월 30일 청와대 송년 오찬 모임에서 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발언, 2004년 3월 11일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의 연계 발언 부분 등을 소추 사유로 추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 과정에서도 2017년 1월 25일에 제9차 변론기일에서 탄핵 재판의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이 소추인단에게 소추 사유 중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2월 1일 소추위원 측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5에서 4개로 정리한 준비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런데 국회 소추위원들은 그 과정에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 대통령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도록 부당하게 압박했다 라는 취지의 증언 내용을 대통령 권한 남용에 추가하고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한 문체부 고위 간부를 선발하기 위해 퇴직을 지시한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하는 등 10개의 소추 사유를 추가했다. 또한 탄핵 소추 사유에 악착같이 포함시켰던 뇌물죄 부분도 두 차례에 걸친 탄핵 소추 사유 정리 과정에서 소추 취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40조 준용규정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탄핵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추 사유가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소추에 해당하고 기존의 소추 사유 취하는 국회의 일부 소추 취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 재판을 청구한 뒤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일부 소추 취하 역시 소추위원들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성의 없이 작성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국회는 박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 의결서에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헌법 위배 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 행위를 적시하여 아래와 같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작성하였다. 헌법 위배 행위. 가. 피청구인은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 국가 정책과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하게 하였다. 또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하고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였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및 대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하여 법치국가 원칙을 파괴한 것이며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그들을 비호하는 하는 사람을 청와대 간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다. 또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을 사익 추구에 방해될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다. 이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였으며 법집행을 할 때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한편 정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다.
피천 고인은 사기업의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하였다. 이는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천 고인은 최순실 등 비서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마. 피천 고인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 법률 위배 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피천 고인은 문화 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피천 고인 본인 또는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경련 소속 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천 고인은 경제수석 비서관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전경련을 통하여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아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최순실은 피천 고인을 통하여 재단 이사장 등 임원직을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미르와 K스포츠의 인사와 운영을 장악하였다. 피천 고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에 486억 원, K스포츠에 288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피천 고인은 재단법인 설립 전에 7개 그룹의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안종범으로부터 주요 그룹이 당면 현안 자료를 제출받았고 대기업들이 재단법인의 출연금을 납부할 시기를 전후하여 대기업들의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기업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한편 안종범으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즉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금 명목으로 위 두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였다. 피천 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인 사방위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은 K스포츠가 주도하여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으로 하여금 K스포츠에 지원하도록 하고 시설 건립 등 사업을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WK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런 사업 계획을 피천 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천 고인은 롯데그룹 회장 신모빈과 단독 면담을 가진 뒤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진행사항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롯데그룹은 신모빈의 지시에 따라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롯데그룹은 당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특허를 신청하였고 경영권 분쟁과 비자금 등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천 고인이 경제수석 비서관을 통하여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에 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인 사방위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첫째, 최순실은 친분이 있는 문모경으로부터 그 남편인 이모욱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KD 코퍼레이션이 대기업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무성 통해 청구인에게 KD 코퍼레이션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현대자동차가 KD 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모구와 부회장 김모환에게 피천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김모환은 구매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KD 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받도록 하였다. 또 최순실은 피청구인이 프랑스를 순방할 때 이모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모욱은 납품계약, 성사, 대가로 최순실에게 5,1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었다.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인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둘째,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최순실이 설립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 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모환에게 요구하였다. 김모환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가 수주하기로 확정된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인 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셋째, 최순실은 주식회사 포스코가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면 WK가 그 선수단 관리를 담당하여 이익을 올린다는 기획안을 마련하였다. 피청구인은 포스코 회장 권모중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면 좋겠고 WK가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포스코는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K스포츠 사무총장 등과 협의한 끝에 계열사인 포스코 PNS 산하회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WK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네 번째,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주식회사 KT 요청하여 이모수와 신모성 채용하도록 한 다음 그 보직을 광고 업무 총괄 내지 담당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 대행사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 KT 회장 황무기와 이모수에게 요구하여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게 광고 7건을 발주하도록 하였고 플레이그라운드는 5억 1,669만 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인 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최순실은 정모성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WK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 레저 주식회사와 스포츠팀 장단과 운영 관련 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그랜드코리아 레저 대표이사 이모에게 WK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모도 그랜드코리아 레저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WK가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였다. WK는 그랜드코리아 레저가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절반이 3천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뉴스 관련 범죄. 피청구인 원 복합체육시설 추가 대상자한 검토 문건 등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 기사를 짜깁기한 수준을 넘지 못하는 매우 조악한 의결수이다. 그런 이유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소추 사유 재정리를 요청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지만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의 소추 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첫 번째,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 원칙 등이 위배.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세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네 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다섯 번째.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이후 또다시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다른 유행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행을 제외하고 첫째.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둘째. 대통령의 권한 남용. 셋째. 언론의 자유 침해. 넷째.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 수행 의무 위반 등네 가지 유형으로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탄핵소추 의결서상의 소추 사유를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너무나도 수준 이하였던 이유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국회가 얼마나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소추서를 작성하였는지, 탄핵소추를 실제 추진한 사람들이 얼마나 탄핵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한 장면이라 할 것이다.